네, 동기기의 반작용과 기동특성 병렬 운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의 반작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자, 즉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자기를 발생하고 그 자기에 의해서 주자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갖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직류기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죠. 동기기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발생하는데요.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동기기에서 지금 같은 한번 상황을 고려해 볼까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회전자, 즉 계좌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도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체가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가서 이제 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그림에서는 편의상 이제 기억자 모양으로 표시가 됐는데, 자 이때 이제 회전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회전자가 하고 있으니까 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기의 방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른손 법칙 적용을 해보면은요,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방향이 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서 뒤로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이 흐르는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잘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자, 오른나사의 법칙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네, 위쪽으로 발생하는 자계가 발생하게 되죠. 이 자계 내용 결과적으로 이제 이 중심 선상의 90도 방향, 만약에 이것이 이제 N극S극이 180도 방향이라면 그 90도 방향에 자계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계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는요,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계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자계의 방향이 결국 흐르는 전류가 지상이냐 진상이냐에 따라서 요 크기가 나타나는 자속이 나타나는 타이밍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을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진상의 경우에는 증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지상의 경우에는 감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감지, 증진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이 내용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일일이 좀 수식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네, 이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녹색 방향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지금 부하각이 여기 이렇게 0, 1, 0인 경우, 0, 1, 0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위치가 자계 계 전기자의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그 자계 모양이 이렇게 그렇죠? 커질 때 위쪽, 뭐 작아질 때 아래쪽 그러면서 전류와 자계의 내용이 90도 이제 위상차를 가지면서 발생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주자기하고 90도 방향으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위상일 때 가장 크고 또 작아졌다가 그쵸, 이거 90도 방향일 때또 커지고, 그래서 이때는 큰 영향이 없는데요. 요것이 이제 여기서 보시는 데에서 이 90도 방향으로 뭐저 진상이 된다, 지상이 된다, 90도 방향, 이게 진상인지 지상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네,
N극에서 이 감자 방향, 감, 그러니까 지상인, 90도 지상인 경우에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쵸?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감자 작용을 하게 되죠?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N극, S극에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니까, 예. 이쪽으로 아래로 향하는 게 주작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녹색은 주작용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감자 작용을 합니다. 감자 지상. 90도는 지상이란 뜻이가 되겠네요. 90도 지상이라는 270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70도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N극, S극에서 녹색, 초록색을 보게 되면은 증자작용을 하는 거죠. 메인 자개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연두색도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자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정지자 반작용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결과는 증진, 감지로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제는 이제 기동 특성인데요. 기동 특성은 크게 이제 발전기,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동 특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만 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 속도로만 돌기 때문에 동기 속도로 도는 돌도록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바와 같이 동기기의 경우에는 지금 회전 자개를 회전자가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초기에 시작할 때 회전 자개의 위치는 무지무지하게 빨리 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쉽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미처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따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동기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유도기 구조물을 안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기 구조물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봤었던 이런 구조물이 있잖아요. 네. 이런 구조물을 권선은 권선대로 이렇게 감겨져 있고 A상 뭐 B상 C상 뭐 이렇게 권선들이 감겨져 있겠죠. 근데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서 유도기 구조물이 처음에는 권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동기할 때는 이 계좌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다가 나중에 동기속도 가까워졌을 때 이제 투입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이제 단선이 돼 스위치가 이제 온 오프 돼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적당한 속도에 이르렀을 때 스위치가 이제 들어가면서 직류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유도 전동기의 이렇게 순환 전류에 의해서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슬슬슬 돌다가 큰 속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를 직접 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회전 자개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회전 자개의 속도는 F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들어오는 주파수 60Hz에서 60Hz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들어가는 투입되는 전원 조준장 주파수 조준 장치를 달아서 이것이 낮은 주파수도부터 슬슬슬 올리면은 이 안에 있는 그 회전자 구조물이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겠습니다.